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 굉장히 치열한 예선전 엘리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양팀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민재, 이도윤, 정찬호, 김형준, 박준현, 김필준. 네, 그대로 올렸습니다. 네,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풋백 득점. 강민성. 네, 좌측 좌중간 심지원 건네줬습니다. 올렸습니다. 득점. 네, 지금도 황민재의 패스가 좋았어요. 네, 슛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타임아웃입니다. 네, 지금 이도윤 선수가 압박에서 슛을 못한 장면에 나왔습니다. 네, 방금도 아깝게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강민성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이었죠. 네, 강민성 선수 오늘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네, 심주원 선수. 네, 황민재의 패스 올려서. 심주원의 마무리였는데 네. 아, 심주원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잘. 샤클락 6초입니다. 황민재 순간적으로 뒤였어요. 석점 조준 들어갔습니다. 이준희 선수 이제 다시. 네, 지금 석점 장면이 나가고 있죠. 네, 이준희 선수가 저번 경기에도 마지막 석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네. 네, 이준희 선수 그 함성 수비합니다. 김건아 외곽으로 좌측에 석점 조준. 네, 짧았어요. 이도윤 잡았습니다. 비엔백! 올렸습니다. 이도윤의 풋백 득점. 이도윤 골밑 득점이 이도윤의 높이를 조금은 의식을 했죠. 네, 의식을 해서 점프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파울 얻어냈거든요. 네. 지금 양 팀 다 파울에 있어서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황민재 그대로 올렸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터프샷이었죠. 네, 지금은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함수영 스피드로 뚫어냈어요. 골밑 득점 올렸습니다. 함수영 빠르게 속공까지 이어진 공격 성공했습니다. 연속 득점을 통해서 앞서갔지만 화봉주이 네. 쫓아왔고 네. 결국에는 화봉입니다. 김건아 황민재 올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득점. 네, 지금도 삼성 먼저 휘슬이 불렸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황민재가 침착하게 슛을 올렸습니다. 네, 황민재, 이도윤. 이도윤 탑에서 김건아, 이도윤 돌아섰어요. 득점에서 골밑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도윤 골밑 슛 득점. 김민성, 강민성에게 함수영, 박범현 그대로 올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삼성이 작전 타임 이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범영 올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박범영 외곽 슛이 터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쿼터에 박범영의 석점 슛. 심주원에게 우중간에서 이도윤 안쪽으로. 아, 그대로 이도윤의 넣었습니다. 그리고 엔드원. 이도윤 선수 곧바로 슛으로 연결시켰는데요. 네, 1쿼터에도 이러한 장면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2쿼터에는 성공시키네요. 네, 1쿼터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2쿼터에는 성공시켰습니다. 네. 거기에 파울 하나까지 얻어내면서 이번에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심주원의 패스 이도윤의 마무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 따내는 서울 삼성 박범영. 박범영 다시 한번 올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박범영의 수비 성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상준의 수비가 좋았어요. 네, 박범영 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유로 스텝 두 점 올렸습니다. 거칩니다. 박범영 추가 득점 기록합니다. 그럼 리드한 채로 경기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종료합니다. 1쿼터 쪽에 왼쪽으로 내줍니다. 다시 정면으로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화봉중학교 다시 빼줍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고쳤습니다. 아, 정찬호 선수였는데 심주원 한 번 돌면서 빠른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찬호 선수입니다. 정찬호의 연속 석점. 강민성 선수가 공을 빼주는 과정에서 패스가 길게 이어지면서 화봉중학교에게 턴오버를 허용했습니다. 자, 정찬호 선수가 전반전에 20분 동안 7분여를 뛰었었는데 자, 득점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3쿼터 출발하자마자 기분 좋게 자, 석점 두 개를 넣었습니다. 석점 두 개를 꽂으면서 현재 38-38 동점으로 경기 치르면서 이전에 치렀던 경기들과는 또 다를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양팀 벤치에 이 식스맨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농구도 이 식스맨을 잘 활용하면서 3쿼터 현재 2분 35초 남은 가운데 3쿼터도 잘 치러야겠고
이제 농구는 또 농구는 4쿼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범영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서울 삼성. 이도윤 앞에 두고 몸 부딪히면서 올려놓습니다. 네. 레이업 득점. 자 리바운드 개수에서 전반전에도 우위를 보이셨던 삼성인데 후반전 3쿼터 역시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따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구에서 이 공격 리바운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도윤 골밑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네, 3쿼터 1분 25. 네 리플레이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현 선수의 석점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면서 비어있는 동료에게 침착하게 연결. 깔끔한 이상준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문성, 이상준 그리고 강민성, 박범영 삼성에도 높이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굉장히 많은 점수가 터지고 있는 정말 재밌는 경기입니다. 네. 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도윤입니다. 심주원, 황민재에게 유기적인 패스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4쿼터 척득점 석점으로 장식하는 화봉중학교. 네 이 장면입니다. 장민재가 빼줬고 오픈 석점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화봉중학교입니다. 네. 네 이 장면이 이어지면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아 외곽으로 빼줍니다. 황민재 외곽으로 다시 한번 오픈 찬스 석점 깨끗합니다. 자 복구에 크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양팀 선수들 굉장한 큰 몸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상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석점 장면입니다. 아 정말 림도 맞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갔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죠. 아우 이도윤 선수가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상준 선수의 복부를 약간 강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쉬었다고 해도 풀타임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들 말이 없습니다. 네, 한 골 더 만회하면서 61대 56. 이 흐름을 끊기 위해 작전 타임을 지시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부상의 위험 두 팀 양 선수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패스를 이어받고 강민성의 왼손 레이업 장면. 네. 자신보다 큰 이도윤을 앞에 두고 올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뭔가 여기서 넘어지는 장면에서 공중에 몸이 떴을 때 충돌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팀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강민성 선수 정말 멋있습니다. 자 삼성은 준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왼손 레이업 이도윤 놓쳤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삼성 다시 한번 만회 기회 들어갑니다. 여기서 엔트리원입니다. 성공 상대 마치 엄청납니다. 네. 지금 제가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지금 방금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와. 빠른 속공 이후에 함수영의 레이업도 정말 좋았고요. 강민성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비가 3명 있는데도 높이를 이용해서 올려놓고 반칙까지 얻어내는 장면. 네, 정말 대단합니다. 양팀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의 어깨가 더더욱 무거워졌거든요. 박범영 선수의 이 퇴장과 함께. 자, 하지만 개인 파울이 3개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파울 관리를 잘해주면서 결국에는 경기 마지막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삼성 승부를 펼치면서 화봉중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